안녕.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네, 지금 오늘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꽤긴 시간 녹화를 하게 돼서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오늘 케이크 어디 거야? 얼마예요? 얼마 정도? 또안 되나? 아, 맞다. 원래 가격은 DM으로 물어봐야 돼서.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생일날 약간 또 작년에도 생일이 데블스플랜 입주 날이고 올해는 녹화를 했네요. 방송 녹화. 커버곡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진짜 지금 저 얼굴 상태가 좀 일어난 지또 너무 오래됐고 화장한 지가 지금 12시간이 넘어가요. 12시간인가요? 샵간 것까지 열 지금부터 7시 16시간째 됩니다. 15시간째. 그래서 오늘 끝나자마자 왔는데 또 이런 또 맛이 있네요. 네, 바쁜데 뭔가 바쁜 만큼 되게 좋기도 하고. 아무튼 다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좀그 길어져가지고 오늘 라이브 자체도 늦게 시작해서 제가 또 기다리는 네, 분들도 있는데. 무슨 얘기하지? 여러분, 동그라미 어떠셨어요? 동그라미. 팬사인회에서도 팬분들이 말한 적도 있었고, 간간이 또 이제 그 유리님 노래를 불러달라는 말들이 있어서. 사실 녹음은 꽤나 오래전에 했었고 제가 직접 집에서 했고 영상 편집도 직접 했습니다. 너무 좋죠? 네. 뭐 사실 쉬면서 그 제가 이렇게 찍어놨던 것들이랑 이제까지 남겨뒀던 영상들을 짜집게 해서 계획 없이 그냥 만들었어요. 편집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고, 처음부터 뭐, 그냥 사실 그냥 단순한 생각부터 편집을 시작했던 거긴 한데, 제가 쉬었을 때 이제 좀뭘줄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잘 쉬었다. 나는 이렇게 잘 뭔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제 지냈다 이런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나도 너구리야? 먹지 마세요. 귤핀 꼽아줘. 귤핀. 이거 꼽을까? 아니면 이거 꼽을까? 아니면 이거 꼽을까? 1. 첫 번째 줄로 줄 올려줘. 이거? 누구니? 어? 잠시만요. 배고파. 네, 영상. 그래서 동그라미 들으시고 많은 위로가 됐으면 했어요. 네, 사실은 뭐 우리 가족들도 나오고 우리 멤버들도 나오고 내 친구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냥 머물렀던, 그냥 그저 사람으로 그냥 있었던 공간에서도 많이 찍었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왔구나 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인스타에도 같이 올릴까 생각하는데, 그 유튜브에만 놔둘까? 분산이 되려나? 어떻게 할까? 해도 돼? 인스타도? 배드민턴 점수 반이구나. 이런 섬세함. 저 지금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눈이 쉬면 됩니다. 이거 커팅식 한번 할까? 뭐 무슨 거지 오늘? 이렇게요.
배고파서 오늘은 먹어야겠어. 이게 내가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이런 거. 되게 어렵더라. 주문서 양식도 제대로 해야 되고. 무슨 말 진짜 오늘. 블루베리, 블루베리네요. 이게 너구리야? 곰이잖아. 너구리예요? 팬더? 레서? 아! 그 순간 모에와 1등이 레서라면?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작년에도 그랬나? 내년에는 더 날렵해가지고 고양이가 되어볼까 한번. 그랬는데 1년 뒤. 너 곰돌이. 무슨 케이크 제일 좋아해? 좀뭐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 뭐 딸기 생크림 이런 거 좋아하고, 뭐 녹차도 좋아하고, 고구마도 좋아하고. 오늘 진짜 하루가 기네. 오늘 가족들이 생일 카페에 뭘 가줬는데 너무 좋아해주고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희 가족들한테도 좋은 그거를 해주셨어요. 또뭐할 얘기 우리 뭐 없나? 엊그저께 방송해가지고, 그치? 줄 먹어줘. 너무 딱딱한 약간 그 설탕 덩어리 같아가지고. 아예 젓가락 긁지 말라고.
선물요? 저요? 멤버들한테? 지금 고민 중인데 말해도 되나? 저도 약간 목걸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목걸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캡처해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반응이 어떨지. 떨린다, 떨린다. 내가 작년에 못했거든. 바로 좋다 좋다 하는데요. 저 목걸이를 하고 싶은데 그 뭔가 이렇게 늘할 기회가 없었어. 네, 메시지 보냈고요. 캐럿들이 보내준 팬레터가 뭐지? 위버스에. 하고 싶은 건다 해. 이거 그거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또뭐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은 음을 몇번 하는 거야? 죄송해요, 진짜 약간 몽롱해요. 아, 열기구는 제가 직접 피디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내가 가서 찍은 게 아닌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 정한이 형이 축하해줬어. 캡처 타임? 반쯤 해줘버린다. 조명이 조금 그런가? 커버곡 동그라미로 하게 되면, 사실 그 비슷한 시기에 주변에서 이제 최유리님의 곡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 많이 들렸어요. 그때 마침 뭐 어디선가 계속 들리게 돼서. 근데 동그라미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예쁘게 잘 써준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법에 되게 꽂혀서 막 라이브 영상 다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용기 내서 그 커버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인스트를 부탁드렸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흔쾌히 보내주셔서 그걸로 제가 직접 집에서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그냥 거기다 붙여버렸죠. 노래를. 그리고 또 동그라미잖아요. 또 제가 또 동글동글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근데 마침 그거를 했는데 막 많은 분들이 막 순간이 동그라미 불러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자, 또뭐 있지?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방송 녹화하고 왔습니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 오늘 사실 뭐 그냥 오늘 하루가 자체가 기억에 남네요. 좀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고 오락가락한데 또 하루 다 끝나서 이렇게 캐럿들이랑도 같이 축하받고 있으니까 또 기쁘고. 아, 마크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마크한테 이제 비타민 보냈었죠. 네, 한번 제가 쉬고 있을 때였는데 비타민 보내서 힘내라고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쉴새 없이 막 이것저것 이것저것 아니라 이팀저팀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고맙게도 이제 챌린지도 같이 찍어줘가지고 네뭐다 축하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게 되네. 그래도 오늘 애들이 다 축하해줘가지고 또뭐 궁금해. 심사위원이 된 소감. 스페셜로 간 거라서 네. 그래도 좀 기쁘고 재밌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지금 회사입니다. 아주 좋은 말들이 엄청 이번 연도 하고 싶은 일. 걷기 여행, 걷는 여행, 그냥 걷는 거 하고 싶고, 등산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악기 배울 거. 도겸이 형이 너무 예쁜 사진들 많이 올려줘가지고 고마웠어요. 고인은 준비 중입니다. 내놔 고인.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시간 내서 찍는 걸 한다. TTT 언제가
그러게. 열심히 해야지. 시간이 나야지. 일반인 들렸던 장소들이 영상 속에 담겨 보니까 우리의 평범함의 순간이긴 특별한 것 같아. 기분이 묘하더라. 어쩌면 저도 그쵸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찍고 저도 그 속에 같이 함께 뭔가 그런 사람들이 된것 마냥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아요. 아기 이렇게 손잡고 아버지 가고 막제 영상에도 있겠지만 이제 휠체어 타신 할머니 노부부님께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봐주면서 같이 봐주고 막 어린이집 애기들끼리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너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좀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좀 캐럿들과 제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악기 들고 인사하신 분들, 악기 들고 인사하신 분들, 혹시 그 음악의 신 말하는 건가? 네, 음악의 신그 단체 씬에서 이렇게 잠깐 아예 다 끝났을 때 퇴근할 때, 근데 그날 되게 그 악기 엑스트라 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줬거든요. 같이 뛰고 같이 막 누구는 막 신발 다 찢어졌는데도 막 뛰시고 막 이랬었어서 그때 좀 감사했었죠. 아, 나이 텐션 좀 이해 좀 해줄래? 안 피곤한 건 아닌데 막 여기서 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래서 조금 좀 민망하니까 조용조용 이렇게 하고 싶었어. 이해해 줘. 또 무슨 얘기 하죠? 또뭐 해줄까? 생일인데. 근데 요즘 너왜 하루하루 행복해? 행복하냐? 저는 뭐 캐럿들도 알다시피 저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웃다가도 막 이제 오, 제 번호! 어머나 보고 싶다. 쉬고 있니? 나 오늘 일했다. 맛있는 거좀 사주라. 감정 기복 번호 보내주네. 그러네, 이렇게 막. 저 감정 기복만. 번호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오락가락 했는데 이게 저예요. 네. 이런 게 저예요. 그래, 번호는 한번 맛있는 거좀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태국 음식 먹을까? 근데 이제 또 그런 뭔가 또 이렇게 다운된 저를 볼 때. 항상 주변을 보면 이제 멤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빠져나올 수 있고 반배정 잘 되길 빌어줘. 야, 그 반배정 진짜 중요한데. 근데 또 내가 3학년 중3 때 내가 망했다 생각했다. 근데 또 중3 친구들 좋은 애들 너무 많아.
그 안에 또 좋은 친구들이 생긴다? 맞아, 항상 밝은 필요 없어. 진짜 그러지 마. 응. 나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 캐럿들이 승관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말이 안 나오겠지. 근데 나는 어쨌든 많이 아는 사람들을 보면 좀와 이런다고 할수 있지. 그래, 나의 그런 특유의 차분함을 좋아하니? 귤두개 먹었습니다. 이기자 거꾸로 자기. 그냥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자기라고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는구나. 오늘 배고플 때도 저녁 안 먹어도 돼. 그니까 뭐좀 먹을까? 아, 뭐 먹고 잘까 오늘? 그럴까요? 그래, 어제 참았어. 립스틱 정보 뭐예요? 모르겠어. 뭐 계속 오늘 발라준 거 해가지고. 립스틱 정보 물어보는 거 웃기다. 그럼 뭐라고 어디 거 해야 돼? 뭐 맥에 뭐 어쩌고저쩌고 차콜 컬러 막 3호 막 이래야 되나? 영상에서 상탈한 거 누구냐고? 아, 그 동그라미에서요? 그거 저도 있어요. 응. 저 처음으로 잠깐만 차콜은 잠깐만 차콜은 무슨 색깔이지? 이거잖아. 차콜 말고 내가 뭐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아, 차콜 말고 코랄 예 코랄 하려고 했는데 차콜이래. 안녕하세요. 코랄 미안해. 차콜이면 뭐야 뭐. 도라루방이야? 죄송합니다. 제주 에디션. 맥 제주 특별자치도 콜라보. 감정기복 바로 보여주네. 그러네, 나 진짜. 뭐 알지? 나 그래 조용히 시작해도 며칠 전에도 들어오면 시끄러워지잖아, 진짜. 그러니까 난 평소에 비축을 해놔야 돼. 그래서 나는 원래 예능 찍으러 가도 들어가기 전에 진짜 하 이러고 딱 들어가. 뭐 우리가 유튜브 나가줬으면 하는 거 있나? 아, 영상에 프리스타일 그 춘거는 아마 헤븐스 클라우드의 춘거야. 프리로. 그 나중에 그건 풀 버전으로 원본 영상을 풀 정도로 너무 잘 쳤어. 차지뿔 뭐 해야 나가지? 냉터뷰? 덱스님의 냉터뷰? 독고와 제갈님과 합방? 핑계고.
시작. 아, 나라 퀴즈쇼? 그런 거 괜찮겠다. 아이돌 분들이 나간 적이 없지 않아? 다음 중 최고의 회사는? JYP, SM, 그리고 YG. 드듬. 근데 어차피 이게 뭔가 논란이 될 그걸 내는 건가? 이런 감성 맞지 않아? 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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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제발. 길티 그만해. 아, 좀 길티 너무 좋은 노래고 너무 멋있는 작품이고 한데 제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관 선배님, 저 제주동방송 출신입니다. 부르니 반갑다. 강영우님 프로의 국구랑 같이. 휴. 살롱집 좋지. 또 무슨 얘기 할까? 그래도 한 시간은 하고 끝나야 되는데. 나 축구 못 봤대 요즘. 난 하트보다 너무 좋았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1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5분에서 10분만 조금 더 하고 끌게요. 네, 오늘 또 제가 사실 하루 종일 녹화를 했기 때문에 또 캐럿들도 억지로 내가 막더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여보 자기야 보여야 내말 여보 북구 스마트 판매해줘. 이거 판매해달라고? 이거 내가 직접 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의뢰해서 직접 만든 거야. 이것도 판이 또. 팔아가지고 막 공구해 막. 3개에 막. 원래 45,000원인데 3만원에 드려요. 17개 하면은. 52만원인데? 막 30 몇만원. 위버스 통해서 팔지. 안 할게. 커버곡 다 같이 듣자. 그럴까? 한번 볼까요? 저도 이거 좀 다시 제대로 하지 오면서 못 봤어 제대로 좀 봐야 될것 같아 어떻게 보지? 이대로 나머지 인사
이 세상에 나오긴 했구나.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디노야 눈치 챙겨. 디노야 눈치 챙겨. 분위기 잡고 있잖아. 내 얼굴 두 개잖아. 와 되게 신기하다. 위버스 라이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연히 전화한 것처럼. 위버스 라이브 중이었어? 아 그랬구나. 솔직하게 말해. 뭘 솔직하게 말해? 아닌 줄 알았어? 나 하는 줄 몰랐어. 하는 줄 몰랐니? 어, 나 그냥 진짜 형 생일 얼마 안 남아가지고 관이 뭐하니 이러려고 했는데 라이브 중이었구나. 뭐 해주게? 아니 뭘 해줘.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의 눈빛. 뭐 하는데? 아니 나 그냥 뭐 안 해. 그냥 형 뭐 하나 했지. 그래도 생일인데. 근데 생일 라이브를 좀 늦게 하네.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이 있거든. 왜 그래? 형 촬영 있는 거 몰랐던 사람처럼. 아 하루 종일 있는지 몰랐어. 저녁이면 끝날 줄 알았지. 맞아. 고생했네 생일 때도. 고생 많아 형 진짜. 뭐 같이 고생하지. 네, 그렇구만. 혹시 할 말 없으면 끊을래? 아니, 보러 가려고 했더만. 그래? 만나러 가려고. 근데 형 어제 곧 끝나? 곧 끝나? 아, 잠깐만. 아, 나 오늘 피곤해가지고. 그래. 아니, 뭐 천천히 하고 그냥 저기 뭐야, 생각나면 연락 주고 아니면은 푹 자요. 알았어. 오케이. Happy birthday, bro. Yo, bro. 생일 축하해. 고마워. 제가 직접 그 주문한 직접 주문해주고 다른 사람이 준 번원이 너무 귀엽죠?
좋다. 아, 이게 진짜 직접 편집하고 이렇게 좀한 거라서 아, 너무 계속 보게 돼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계속 흡족해하면서 보고 있어. 네. 캐럿들도 그렇고 그냥 사실 편하게 말할게요. 네. 비니를 사랑해줬던 분들도 편하게 봤으면 했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웃고 이렇게 좋은 추억 많이 쌓았다라는 걸 이제 뭔가 좀 근데 뭐 조금이라도 뭔가 나눌 수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는데 그냥 많이 전하면서 살 거다. 좋은 추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해주고 싶었던 거고 뭐 괜히 숙연해지기도 싫고 네. 근데 이제 좀 어렵죠. 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뭐 계속 슬픔에 잠기는 것도 웃기고 근데 그래도 네 너무 네 좋아하는 제가 네, 제 친구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만들어 놓고 이게 가능할까 뭔가 좀내 의도와 좀 다르게 해석되진 않을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또네그또 배려를 다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좀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네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생일이 얼마 안 와, 우리 생일 너무 보람찼죠. 네, 너무 보람찼죠. 아이씨, 어떡하지? 분위기였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이 많이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감사해요. 진짜로. 또뭐 하지? 민망해서 그랬어. 자, 저 승관이는 오늘 하루 정말 열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브이라이브까지 하고 오늘 제 하루 일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1년 뒤에 우리 웃으면서 또 만나는 걸로, 네. 생일을 맞이하는 걸로, 네. 그리고 내년에는 뿌냥파가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될것 같긴 해. 괜히 그래도 억지로 뿌냥파를 밀지는 마. 내가 봤을 때, 무슨 거한테 고양이가 보이네? 하면 눌러줘. 나만 그럴 일이 많진 않아. 우리 팀에는 원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미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진짜 이제 갈게요. 캐럿들, 사랑합니다. 관람합니다.
씻고 싶다. 감사합니다, 캐럿들. 아이고, 내가 더 고맙죠. 안녕.